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영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친구랑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가기로 했습니다. 핑크 가디건 입고 준비했고 이제 나가려고요. 반바지 개시했습니다. 근데 티에 가디건만 입었는데도 덥네요. 집 아니라 그런가? 어쨌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탔다. 날씨가 너무 좋다. 친구가 아직 안 와가지고 여기 카페에서 기다리려고요. 밀크티 시켰습니다. 거품이 많아. 빵 같은 것도 있는데 밥 먹으러 갈 거라서 이것만 시켰어요. 맛있다. 날씨가 너무 좋대요. 머리가 볼수록 마음에 드는구만요. 다덩띠. 야, 예쁘다. 어? 괜찮지? 야, 우리 예쁜데? 야, 우리 괜찮아. 거울샷 빠질 수 없어. 준영아, 완전 사진 각이다. 내가 너 찍어줄게. 아보카도 샌드위치. 이거는 뭐지? 맥앤치즈 베이컨 파니니. 그리고 라떼랑 조리퐁. 조리퐁 라떼? 맛있겠다, 이 정도. 브런치. 아유, 정말. 안 잘라져. 으고, 견뎌. 견뎌. 맛있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건 맥앤치즈 파니니. 근데 하도 감아서 물기보다는 양을 줄여서 웬만큼 조금 먹으니까 참맛있어. 나도 그러고 싶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예쁘다. 완전 여기서 사진 찍어줄까? 완전 좋은데? 어.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여기 딱 서봐 이녀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서울숲 처음이야 나는. 야, 인사해줄래? 하이. 좋네 좋네. 삽 좋네. 너무 예뻐. 이거 봐봐. 응? 짱 예쁘죠? 아, 날씨 너무 좋아. 어, 꽃이 있어.
여행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인생샷 100만 장 찍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행을 왔어요, 저희는. 진짜 완전 이쁨. 피크닉 추천. 그리고 이제 따릉이 타고 성수동 가려고요. 이거 어플로 해서 할 거예요? 뭘로 하지? 멀쩡해 보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대여하기. 1,000원 1일권 했어요. 오, 됐어. 따릉이 타고 가자. 좋아, 좋아. 길잡이 효정씨. 진짜 열한가요? 여기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예약해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너무 예쁘게 해놨다. 온실 느낌스? 2시간 기다려야 된대. 근처에다 따릉이 세워놓고 가나 체크. 여기는 가나 초콜릿 팝업 스토어 같은 곳이에요. 초콜릿. 시켰습니다. 아씨, 사람들 뭐해? 아니 여기 완전 핫플인가봐. 아, 대학생. 예효정 이거. 이걸 그래서 이걸 지금 진행했어. 뭐 그런 식으로. 그때 나는 이걸 몰랐는데 그때 이걸 공부해서 지금. 자전거 타고 완전 오랜만에 커먼 그라운드에 왔어요. 뭔데? 근데 안 시원해서 좀 얼음컵 사서 부어 먹어. 그럴까? 응.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얼음컵을 터드실 거면 얘도 아. 샹그리아라고 여름철에 드시는 분쇼 같은 느낌으로 드시는 건데 나는 일단은 제일 술 맛이 안 나고 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가 말하는 궁금해. 그럼 이거 하나 살까? 그래, 저거랑 이거. 나 이거 두 궁금해. 그럼 이거랑 이거 하나씩 꺼내. 응, 이거 얼음 타 먹으면 괜찮다. 어, 좋아 좋아. 이렇게 하나씩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전거 또 빌렸어요. 따릉이 1시간씩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어요.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24시간 동안. 그리고 테리로제 포장해서 한강으로 갈 겁니다. 떡볶이. 효정스가 돗자리 사러 갔습니다. 배고파. 자리를 잡았다. 오, 완전 맛있겠다. 맥주도 있지요. 음료는 약간 이렇게 나요. 약간 손이 다 배려서 내 손으로 가요. 맛있겠다. 오늘 뭐야? 빵이야? 뭐야? 아웃백 빵. 어, 이거 왜 줘? 이거 왜 주지? 됐다. 야, 맛있겠다. 테리로제 투움바.
나야? 나? 미안해. 어? 아니야, 좋아. 네. 좋은데? 좋았는데? 이거는 모둠 치킨인가 뭔가요? 나는 요거 한번 따라볼게. 그래. 이게 뭐지? 포틀랜드 사이다. 와, 이거 약간 포도. 샹그릴 치스 같아. 와우. 맛있어 보인다.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늘 치스 맛이야, 너는. 맛있다. 귀여워. 이제 먹어보자. 아우, 나 빨개질 각이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바로 오지 나가? 너무 맛있어. 어, 맛. 오랜만이야, 로제떡볶이. 맛있어. 이건 가라아게야. 좋다, 인형아. 너무 좋아. 윙도 주셨네, 윙윙. 아, 이거 그것도 있어. 닭껍질. 그거 먹고 짠하자. 너 치즈떡 먹었어? No. 헐, 그럼 이거 먹었어. 왜? 여기 있어. 원래 반포 한강공원에 무지개 분수 보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 너무 멀어서 뚝섬으로 왔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예뻐, 효정. 냥웅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안아줄래? 이 여름을 가. 이거 네 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한 편이네. 왜 이렇게 밝게 나? 이것이 카메라다. 야. 나 1번. 야, 이렇게 하니까 엄청 갸름해 보여. 아, 마이야 근데 몇 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일어났고 아침이 아니라 점심 먹을 건데 얼마 전에 이거 치킨 프랑킨 시켜 먹었거든요. 이거 남은 거 대표 먹으려고요. 비벼. 면이 덜 익었나 봐. 그리고 치킨. 아, 이건 불어 먹을 필요가 없잖아. 순살 치킨. 데워 먹어도 괜찮군요. 아, 뜨거. 맛있다. 떡도 있는데.
떡도 은근 익었어요. 저는 이거 먹고 빨래 돌리고 있는 거 빨래 널고 여기 이마 레이저 제모하러 피부과 갔다 오려고. 너와 이별해 많고 여러분, 저는 대충 나가려고요. 피부과 가니께 이마 제모하러 가가지고 눈썹 칼로 먼저 밀어놨어요. 안 밀고 가면은 거기에 의사쌤이 미시는데 약간 삐뚤삐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밀었습니다. 너무 많이 짰습니다. 또 달걀 귀신이 되겠군요. 그냥 이런 니트 입고 바지, 편한 바지 나가보겠습니다. 원래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했는데 신기한 거 있길래 이거 시켜봤어요. 잠깐 짐 놔두러 집에 다시 왔고 이제 속눈썹 펌 하러 가려고요. 이거는 여기 밑에 젤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루이보스 젤리래. 딱히 당근 맛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트로피칼 음료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냥 상큼 달달합니다. 여름에 그냥 과일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듯? 그 제모하면은 약간 오징어 타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나는데 제 얼굴에서 자꾸 그런 냄새가 나고 있어. 속펌 하고 오겠습니다. 속눈썹 펌 하고 왔고요. 완전 꿀잠 잤어요. 속눈썹 펌 받으면서. 그리고 샐러드. 뱃살 도둑 샐러드. 이 집 샐러드 존맛해. 근데 또 까먹고 올리브 빼달라고 안 했다. 이거는 무지방 유자 드레싱. 너무 맛있어. 샐러드인데 너무 맛있어요. 이 닭고기도 완전 안 퍽퍽해. 여러분, 여기 택배들 쌓여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것저것 왕창 샀는데요. 차례차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요거 바지예요. 약간 추리닝 바지. 저 운동하러 나갈 때 입을 바지가 없어가지고 샀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조일 수도 있습니다. 요 브랜드에서 샀어요. 어떻게 읽는 거야? OOML이라고 읽네요. 원풀 원에 28,900원. 그리고 얘는 조거 팬츠. 둘 다 되게 얇네요. 앞으로도 잘 입을 것 같아요. 봄철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괜찮은 듯. 다음. 이것은 난닝구에서 산 거고요. 바람막이에요. 약간 크롭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적당한 길이의 바람막이고 아이보리 베이지 느낌? 진짜 휘뚜루마뚜루 걸칠 때 요즘에 저녁 때 되면 또 춥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운동하러 나갈 때도 있고 하려고 샀어요. 이거는 인스타 광고에 자꾸 따가지고 저를 유혹하길래 샀어요. 어잉? 이런 소재였어? 요런 가방입니다. 여기가 어디 브랜드더라? 포르테나라는 곳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거 가격 19,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는 요런 느낌이고 그냥 캔버스 소재예요. 저는 되게 약간 스카프? 그런 소재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휘뚜루마뚜루. 사실 유럽 갔을 때 메려고 샀어요.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지퍼도 있고 공간이 되게 커가지고 카메라도 넣고 삼각대도 여기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해가지고 샀거든요. 이런 느낌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브랜드에서 산 건데 목걸이. 이거는 15,000원이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울퉁불퉁 물방울 느낌 펜던트에다가 진주. 진주가 근데 완전 장난감 같은 진주 느낌이에요. 모르겠어요. 예쁘게 입고 껴봐야지 느낌을 알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이것은요 헤라 블랙 쿠션. 색깔은 E1N1. 이제 날이 더워지고 또 여행도 가면은 지속력이 중요해가지고 약간 매트 쿠션 찾다가 사봤습니다. 원래는 엄청 비싼데 인터넷에서 사면 싸답니다. 나중에 발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와! 자석 케이스다. 다음은 OST인데 이것은 주얼리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짜잔! 이거 일주어터님 굿즈인데 제가 이제 이 헤어밴드를 집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낡아가고 때 타고 그래가지고 새로 사고 싶었는데 마침 일주어터님이랑 OST랑 콜라보한 것 같은데 아마 굿즈를 파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원뿔원에 12,900원이었어요. 이걸로 바꿔서 끼겠습니다. 엄청 부드럽다. 이것은 그 고베카레 제가 항상 맛있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10개입 쿠팡에서 샀어요. 집에서도 먹고 유럽 가서도 한 두 개 챙겨가서 먹으려고 샀습니다. 많이씩 사니까 확실히 싸더라고요. 한 개에 1,900원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오랜만에 액세서리를 샀어요. 아몬즈 어플에서 샀는데 그 아몬즈에서 만든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위아몬즈 건데 완전 심플 데일리로 끼려고 산 건데 이렇게 링 한 쌍 샀고요. 14K 로즈골드. 이것도 사실 인스타 광고에 하도 뜨길래 근데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인스타 광고에 뜨는 대로 똑같이 한쪽에는 하나 더 끼려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석 달려있는 거. 원래 제가 데일리로 끼던 게 이거거든요. 실버. 이거 제주도 소품샵에서 샀던 건데 근데 이게 망가졌어요. 이게 안 닫혀요. 이게 모양이 완전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물방울 느낌으로 돼 있는 귀걸이에요. 이렇게 완전 귀볼에 딱 붙는. 그리고 추가로 산 거는 요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뚫어야 돼요, 귀를. 완전 데일리. 14K라서
간질간질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로스백 휘뚜루마뚜루템입니다. 여기 이렇게 칸골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칸골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쫙 쫓매는 복조리 가방이에요. 안에는 주머니 하나 있습니다. 휘뚜루마뚜루템 정가 58,000원이래요. 오늘 택배 뜯기 끝! 여러분 저는 오늘 깐 이거 바마기랑 바지 입고 런데이 하고 오려고 합니다. 브러치 차고 다녀오겠습니다. 힘들어. 아 힘들어 죽겠다 진짜. 아 물. 물 내놔. 제가 일주일 동안 생리 때문에 안 하고 어제 다시 하고 오늘도 했습니다. 맨 첫 주 1회차 때는 23분 코스인데 오늘 한 건 35분 코스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어제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오늘은 엄청 힘드네요. 여러분 저는 그럼 씻고 이제 쉬려고 합니다. 어우 땀.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